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제가 갖고 싶은 드림카, 또 레인지로버 이거 오토바이오그래피 P530 모델을 갖고 나왔는데, 이 차는 제가 또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나오시는 차주가 거의 한국판 원피스를 찍고 계시는 분, 진짜 처음 보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나오게 됐어요. 진짜 이 직업 듣고 깜짝 놀랐는데, 차주님을 만나보고, 야, 그리고 또 이 드림카를 또 어떻게 사게 됐는지 보고 있지만 또 타고 싶네요. 빠르게 한번 차주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뭐지, 모트라인 채널에 나왔잖아요. 그죠?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일단 그 한국판 원피스를 찍고 계신다는 그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 원양어선을 타신다고. 예, 예, 예. 실제로 그걸 지금 몇 년 타신 거예요? 30년 가까이 탔습니다. 에이, 거짓말. 10살 때부터 탔다고요? 아니, 19살 때부터. 에이, 나 40밖에 안 돼 보시는데? 아, 아닙니다. 아, 초등학교 때부터 탄 거,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49이에요? 예, 49. 그럼 30년. 그럼 어떤 걸 잡으세요? 참치 잡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또 레인지 로버를 뽑으셨잖아요. 예. 요거를 어떻게, 그 진짜 태평양 위에서 뭐 계약을? 예, 바다에서 계약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태평양 맞아요? 그 지도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태평양? 네, 태평양. 그 배 위에서 차를 한번 사볼까? 이렇게 또 요 차가 좋겠구만. 이 배 승차감과 비교했을 때 레인지로버가 좋겠구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이 네. 모델의 차를 타고 있었어요, 계속. 저도 만약에 이걸 드림카로 산다고 하면은 제 걱정되는 게 그 고장이거든요. 아, 예. 네, 저도 레인지로버 샀었어요, 옛날에. 한 달 뒤에 팔았어요. 한 달 30일 중에요. 예. 열흘은 수리하러 들어가 있었고요. 아, 예. 그리고 열흘 뒤에 드디어 엔진 벨트가요, 예. 눌러붙어가지고 결국에 다시 환불받았거든요. 저는 첫 차만 문제가 있었지, 네. 그 다음 차부터는 문제가 없었어요. 한 번도요? 한 번도. 지장 두 대를 굳이 안 사도 되는? 그렇죠. 오, 대단한데요? 근데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샀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네. 기존 디자인하고 별다를 건 없어요. 그러면서도 조금 좀 바뀐 점이 많아요. 뭔가 좀 심플하면서 이런 뭔가 댄디한 맛이 있지 않아요? 네, 되게? 맞아요, 맞아요. 네. 좀 더 둥글둥글해지고 네. 이런 디테일도 많이 바뀌었고 네, 네. 이것도 좀 바뀌었고 맞아요, 그래도 좀 바뀌었어요. 네, 네. 와, 차주님, 근데 요 차 타고 오프로드 한번 달렸나 봐요? 아니, 안 달렸어요. 아, 진짜 뭐 이 정도면 거의 산 한번 달린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 뭐 그 어제 비가 와서 그래요, 비가 와서. 잠깐만, 문을 딱 열면은 와, 발판 나오고. 요건데 사제로 달았다면서요? 네, 사제요, 사제. 그 사제로 단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이게 정품이 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얼마요? 올랐어요. 800만 원 빼게. 아, 좀 세다. 근데 굳이 네. 정품으로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얼만데요? 이건 220. 좀 이렇게 띄워도 되나요? 네, 똑같아요. 무게는 똑같이 중량 견딜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이거를 시트 느낌 1위로 뽑아요. 전 이게 S클래스보다 좋거든요. 아, 이게 사실 이 레인지로버가 이제 엔진도 BMW 갖다 쓰고 막 전장류도 LG 거 갖다 쓰고 하지만 이 가죽이랑 요 디자인 요런 느낌만은 완전히 랜드로버 고유의 것이거든요. 이 댄디한 이 느낌, 전 요 느낌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배를 한번 타러 나면 1년씩 타고 가시잖아요. 네. 그죠? 1년 동안 그럼 이 차는 뭐예요? 문제 뭐 와이프가 관리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죠. 아, 그냥 주차장에 있어요? 네. 그 갔다 오면 배터리 나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니, 그전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모트라인 채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 많이 물어는 봤지만 네. 저희 채널에서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일단은 어떻게 선장님이시잖아요. 아니, 네. 기관장님이요. 아, 기관장이요? 네. 그거랑 선장님이랑 뭐가 달라요? 회사로 따지면 선장님은 회장,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장. 차장님은 루피는 아니네요? 루피는 아니고 조로 정도 되겠네요, 조로. 조로? 네, 조로. 조로, 조로. 선장님은 따로 계시고 기관장님. 네. 기관장님은 배를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이제 모든 기계 총책임자 관리, 보수, 유지, 수리. 아, 그런 걸 하시고 네. 직접 고기를 잡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같이 아. 잡는데 네. 몸으로 부딪히지는 않죠, 이렇게. 그물을 당긴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기관장님이고 하고 30년 차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나 이게, 나 이거, 우리 차는 이게 궁금하거든. 모트라인에서 안 물어보더라고. 1년 나갔다 오면은 수익이 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헤트라스 차량용 디퓨저인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었죠. 아직도 향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또 갖고 나오게 되었어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은 플라워샵 향인데 주변 여자분들 반응 미쳤어요. 진짜 그 꽃다발 받았을 때 생화향 냄새 아시죠? 이 향은 진짜 싱그러워. 아, 스멜. 특히 이 주변에 좋은 차 타시는 형님들은 이 기본적으로 헤트라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너무 유명한 디퓨저죠. 이 디퓨저 쓰면서 썸녀 태우고 드라이브 한다? 넘어와 안 넘어와? 넘어가요. 아, 역시. 이게 개당 4,000원대라니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호텔 우두향이 있는데 이 향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5성급 호텔 같은 데 가면 나는 향 있잖아요. 진중하면서 뭔가 이렇게 무게감 있는 향. 내가 만약에 멋있게 수트 입고 딱 비즈니스 하러 갈 때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멋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뭔가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런 호텔 우두향을 쓰셔도 괜찮아요. 이건 벌써 옷 갈아입어야겠는데? 아, 이게 또 차량용 디퓨저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헤트라스 거 대용량 디퓨저도 집에다 지금 놓고 쓰고 있는데요. 이 향을 맞춰서 쓰니까 만족감도 높고 좋더라고요. 이게 다른 디퓨저와는 다르게 발향력이 30평까지 펴져요. 이게 두 개 같이 사도 저렴하고 대용량 디퓨저 남으면은 차량용 디퓨저에 리필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꼭 두 개 같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53% 세일해가지고 9,900원에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이 정도 퀄리티에 말이 돼요? 이렇게 또 트렌디한 패키지로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고정 댓글란이란 설명란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할인 중일 때 구매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조금 성과가 좋고 하면은 네. 벤틀리 정도는 삽니다. 와 대박이네. 그럼 차 바꾸고 싶으면 배 한번 타보면 되겠네요. 그만큼의 바퀴까지 또 노력을 그만큼 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와 이거 롱바디죠? 네 롱바디예요. 아 저는 만약에 산다면 저는 숏바디 사고 싶거든요. 와. 솔직히 뭐 뒤에 태울 일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가격 차익을 만나요. 600인가 700인가 차이 난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롱바디네요. 그렇죠. 와 그리고 요 발바지랑 이런 것도 있고 솔직히 뒤에 타야 되는 차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가족들 위해서 롱바디 뽑은 거죠. 뒷좌석 있잖아요 이거. 네. 자 이거 컵 한번 보려면은 이걸 네. 눌러서 아 좀 늦다? 저 지금 속에 불이 나요. 아 불이 나 열렸는데 또 컵은 어디 갔어요? 컵... 아 그렇게 아 이렇게 네. 그 한번 어업을 나가시면은 가족들하고 1년간 못 보잖아요. 네. 네 가족들은 어떻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많이 떨어져도 하다 보니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리면은 네네 그게 이제 익숙이 된다고. 아빠들의 가슴 아픈 사연 있잖아요. 돈만 잘 보내주면 뭐 그렇죠. 기러기 아빠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아 네. 그러면 그 와이프분은 뭔가 좀 이렇게 섭섭해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좀 많이 섭섭하죠. 1년간 못 보고 이러니까요. 네. 아 혹시 막 어업을 갔다 오면 막 집이 이사가 있거나 이런 건 없죠? 아 그런 건 없죠. 네. 그 모토레나 나갔을 때 네. 그 댓글 보니까 네, 네. 뭐 부인은 좋겠다 이 차 나가고 아, 뭐 나이대 붙다면 뭐 네. 남자들 많이 보시겠네. 아, 네, 네, 네. 그런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런 거 뭐 배 갔다 오면은 뭐 여자가 도망갔네 뭐하네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아하. 옛날 얘기. 소식이 안 들리니까. 네, 옛날에는 네.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 한번 하려면은 배 국장이라는 분이 따로 있어요. 네. 통신을 담당하시는. 네네. 그분한테 사정 얘기해야 되고. 지금은 뭐 인터넷 되니까 내가 연락하고 싶다 연락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다 돼요. 배에서 연락이 돼요? 네. 인터넷이 돼요? 네. 와이파이? 제가 배에서 계약했다니까 이 차를. 아 맞다 맞다. 이쪽에 뭐 TV랑 이런 건 거의 볼 일 없으시죠? 없는데 네, 제가 그거는 달아놨어요. 바로 여기서 유튜브 볼 수 있게. 아 볼 수 있어요? 네. 아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커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아, 안 보겠네. 아무도 안 보겠네. 이거 누가 봐. 이 차에 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각자 생활하느라고, 그죠? 아니면 제가 학교를 데려다 줍니다. 아, 데려다 줘요? 번씩, 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제 무릎 공간 보이세요? 진짜? 이게 롱바디를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짜. 숏바디는 그래도 여기까지 오거든요. 진짜 이거, 나는 이거 S클래스보다 좋은데?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거? 너무 편하던데? 아, 여기 앞에 화면에 티맵 나오잖아요, 이제 드디어. 네. 와,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티맵 한번 쓰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해서 쓰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활용 잘해요? 잘 안 써요 이거. 아, 안 써요? 왜요? 잘 안 쓰고 그냥 그 카플레이 이거 써요. 왜 안 써요? 이게 조금 늦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진짜 장점이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점이 좀 좋아요.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있어요? 예. 수납 공간? 위에도 있고 수납 공간은 많아요 생각보다. 자식들은 이런 배를 타는 아버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좋게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왜요? 어릴 때부터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애와의 이렇게 정이 많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뭐 다른 부부 애들처럼 막 그렇게 살을 부대끼며 살고 해야 네네. 정이 생기는데 네.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거 저는 좀 아쉬워요. 살짝 서먹서먹해요? 서먹서먹 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 보면. 아 그래요? 네. 갑자기 단둘이 밥을 먹으라 했을 때 이런 거 되고요. 네. 대화도 잘 안 되고 자유롭게 각자 핸드폰 보면서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 이게 진짜 이런 좀 안 좋은 점이 있구나. 그렇죠. 1년 나갔다 오면 바로 벤틀린 살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점보다 네. 안 좋은 점이 더 많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네. 직업이 이거니까는 하는 거지. 뭐 다른 뭐 한다 그러면 다른 걸로 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차에 불만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바다에서 리뷰를 봤을 때는 네. 뭐 유명한 유튜버들의 리뷰를 다 봤는데 네네. 뭐 S클래스보다 좋다, 승차감이 넘사벽이다 네. 하는데 막상 이렇게 타고 해보니 바람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리뷰 분들의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도 옛날에 레인지로버 한번 한 달간 탔지만 저도 잡소리에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스피커 선들이 다다다다 튀기는 소리 때문에 저도 리뷰할 때는 저는 이렇게 장거리로 오래 타보진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래 타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 소리 같은 게 의외로 생각보다 바람 소리가 풍절임이 좀 들리는데 그 정도. 아 그리고 모트라인에서는 너무 이 차 칭찬만 하더라고요. 네. 깔 거 뭐 없어요? 깔 거? 아직까지는 제가 깔 거는 못 찾았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다시 한국에 있을 때 네. 이럴 때는 뭐 하세요 그러면? 나와서 뭐 골프 연습도 하고 그럼 이 차 타고 골프 배시고 다니는 거예요? 네. 한국에 오면 그렇고 친구분들도 한 번씩 만나고 선후배도 만날 거 아니에요? 네. 딱 이 차 끌고 가면 뭐라 그래요? 좀 나이대 그래도 좀 있으시니까 뭐 그렇게 뭐 말 안 하던데. 아 그래 뭐 안 해요? 아 속으로 얘기하나 이제는? 어제 저희 나이 때만 돼도 우와 차 샀어 우와 하고 막 문 열어보고 다 하거든요. 무슨 말 안 하던데. 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나 네. 그냥 회사 뭐 랜드로버야 그러면 뭐 야 신발 회사에서 차도 만들어? 뭐 그런 얘기 할 때 아, 저도 알거든요. 네. 차의 역사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디스커버리 스포츠부터 해가지고 꽤 됐죠. 이 회사 맡았으니까 디스커버리 네, 그 다음에 이보크 그 다음에 스포츠 네. 그다음에 그전 보그 그리고 이거 진짜 뭐 랜드로버 뭐 공식 대행사에 뭐예요 왜 그래요? 아, 제 기어도 탔었구나. 그때 당시 아무도 타지 않던 막 그 F페이스 근데 그게 제가 구입해서 탄 게 아니고 네. 대차를 받아서 탄 거예요. 뭐가 그렇게 지금 제일 많이 망가졌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나온 디스커버리 스포츠 1세대를 네. 구입을 했어요. 네. 그것도 이 차 주세요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5,000km 탔는데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딜러분한테 전화를 했죠. 아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네. 딜러분이 아 그러면은 아,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주겠다. 네. 차를 보내라. 그리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같이 갔죠. 네. 갔는데 그날 바로 당일 디스커버리를 대차를 해줬어요. 아, 그거를 한 달 정도 탔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네. 아 고객님 차가 수리가 끝났다. 네. 그리고 갔죠. 나와가지고 5km 갔나? 아. 5km 갔는데 또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를 했죠. 어버버해서 또 들어갔죠. 네. 들어갔는데 그때 해준 게 이보크였었어요. 아, 그리고 나서 그건 이보크는 한 2주 탔나요? 네. 또 수리 완료. 네, 그리고. 2주 탔는데 수리가 다 됐다 해서 네. 또 갔죠. 그거는 한 1주인가 탔어요. 네. 근데 그거 또 경고등이 돌았었어요. 아, 또 들어오고? 네. 그리고 나서 스포츠. 레인지로버 스포츠?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나왔는데 5km 또 경고등. 그리고 나서 또 보그. 네, 계속 차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서 네. 대차해준다.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도 이제 차를 운행을 못하니까 네네. 미안하다. 다른 부서에서 마지막에 팀장님인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더 이상 이 차는 안 되겠다. 아, 포기하자. 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엔진을 3번인가 바꾼 걸로 알았어요. 네. 엔진 3번, 미션 2번인가 바꾼 걸로 알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마이너스잖아요. 네. 환불을 받거나 다른 차로 아. 뭐 교환을 해주겠다. 센터에 갔는데 오, 빨간 제규어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차는 얼마냐?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8천만 원 하더라고. 천만 원을 더 주고 저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또 샀어요 그렇게? 그 차를 바로 천만 원 더 주고 저 차 출고해 달라.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네. 제가 그 전에 좋은 차만 계속 타잖아요. 네. 이 저는 보그보다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거를 이걸 못 입는 거예요. 못 입겠어요. 아, 예. 그래서 그것도 바다에서 계약을 했어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도요? 네, 바다에서. 아. 요번부터 그 후륜 조향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7.2도인가? 와, 7.2도 정도면 차가 옆으로 그냥 슬라이딩 하듯이 코너를 도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안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차 길이가 5.2m가 넘다 보니까 이게 후륜 조향 안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오, 지금 저 배 타는 것 같은데요? 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출렁거리죠? 배의 승차감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네. 비행기 우리 구름에 떠 있으면 막 동실동실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거하고 비교해야 돼. 오, 잠깐만. 얘기를 하면서 방금 방지턱을 넘었는데, 요 느낌 뭐죠? 오, 진짜 그냥 둥실둥실? 5,000km 타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일단 후륜 조향 들어가는 거 하고 네. 커브를 돌 때 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막 쏠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뒷자리 오래 타보진 않아서 아직까진 잘 모르겠는데, 롤이 많이 억제됐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차 무게가 2,700kg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8기통인데 2,700kg가 넘어요. 그러면 진짜 연비는 똥망이잖아요, 완전히. 극악이에요, 극악. 아, 고급으로 한 얼마 들어가요? 이게 제가 넣어봤는데, 네. 불 들어와서 넣어보니까 20만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킬로 타나요? 그리고 나서 한 500km 정도 탄 것 같아요. 20만원에 500km? 네. 요 정도 각오는 해야 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인지로버 3전 디젤 사고 싶어요. 5,000km는 고속도로를 탔어요. 네. 근데 고속도로 연비는 또 나름 괜찮아요. 10km 나와요. 아, 10km가 괜찮은 거구나, 고속도로에서. 근데 이게 일단은 차도 너무 무거워, 그죠? 네. 8기통이고. 네. 그래서 다음에 이거 아시죠? 6기통짜리 하이브리드 들어가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걸 노리고 있더라고요. 24년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지금 많이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쯤 이미 받아 나가계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내년 5월 달에 나가니까. 그럼 평상시 연비가 한 4km 나오는 건가요? 4, 5km? 시내 주행은 한 4km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요 차가 지금 2억 3천이잖아요. 네. 네.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 할부입니다. 아, 할부? 몇 개월이요? 60개월입니다. 오케이. 아, 근데 아까 버는 돈 때문에 카포로 들어갈 순 없지만 월 납입금이 어느 정도 돼요? 직장생활 한 달 월급 정도 돼요. 아, 직장생활 한 달 월급? 그게 바로 얘기 못 하시는 이유는 그 와이프분. 그렇죠, 그렇죠. 아, 예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집에는 또 뭔가 비밀로 해놓은 뭔가 있나 보네요. 네. 예예예예. 그 보험료 얼마? 보험료는 생각보다 적어요. 200만 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200이 좀 안 나오고 월 납입금은 이제 직장인 월급 정도고 네. 이거를 와이프한테 들키면 안 되고. 네. 네. 그게 중요한 점이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차도 타니까 어떤 게 그렇게 안 좋아요? 단점은? 단점이 생각보다 품절음도 좀 들리고 네. 뭐 연비 생각하면 안 되는데 기름도 좀 많이 먹는 것 같고 딱히
뭐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소식을 좀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보증 기간이 네. 딱 끝났어요. 제가 만약에 타다가 장고장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연락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네. 장고장 현장으로 갈게요. 네, 제일 먼저 연락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잖아요. 네. 그 한 번 나면 1년이 나가는 거예요? 네. 1년 동안? 네, 거기 다 남자들끼리만 타죠. 네. 그러니까 이건 또 모트라인도 질문 못 하더라고요. 아. 솔직히 남자들끼리 네. 1년을 나가 있어요. 거의 정말 바다 위의 군대 외롭거든. 진짜 남자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달래요? 외로울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작업도 뭐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네네. 40대 후반이 기관장님 말씀이시고 이거는 우리 20, 30대 선원들을 모셔놓고 얘기해야 돼. 전혀 아...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 자기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 외롭다 한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배에서. 그렇게 좀 20, 30대 분들 네. 선원으로 지금 네. 거의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시잖아요. 거의 90%는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 도전해 볼 수는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 선원을 도전을 하려면은 그거에 관련된 학과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나와야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일반 네. 사람들도 네. 부산에 가면은 해양연수원이라고 무슨 폴리텍? 네. 거기에 대한 6개월짜리 정규 과정이 있어요. 아, 배를 타기 위한? 네네. 네. 항해사나 기관사. 네. 거기에 이제 6개월 연수를 끝나면은 면허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네.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배를 타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일반 초보 선원이 됐어요. 네, 네. 처음 딱 타면 솔직히 연봉이 얼마나 돼요? 성과 많으면은 네. 초보 선원이라 해도 월급 포함해서 한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아, 1억은 받을 수가 있다. 7, 8천 정도? 대신 단점은 그거랑 똑같네요. 우리가 직업군이라는 거랑 똑같네. 중간중간에 뭐 휴가지는 좀 있어요? 휴가지라기보다는 네. 이제 거기를 푸기 위해서 하역을 하기 위해서 섬에 들어가요. 뭐 빨리 잡으면 뭐 3일에도 들어가고 일주일에도 들어가고. 아, 그런 식으로? 네, 한 달에 뭐 두 번도 들어가고. 아, 네. 거기서 그럼 육지 생활 좀 잠깐 하고 개인 시간을 주면 하겠죠. 그 섬에 또 로데오 거리도 좀 있어요? 번화가나?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한번 그런 나라를 가잖아요. 네. 야, 한국에 태어난 걸 진짜 감사할 거야. 아마.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군대보다 뭐 100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힘들어요. 100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죠. 아, 바다에 떠있는 자체가 네. 힘드니까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배 12시간만 타고 가도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1년 동안 타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런 점이 좀 힘들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먹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맞아. 그리고 뭐 자는 주거 시설 공간 이런 게 협소하다 보니까 네. 군대보다 네. 100배 힘들다고 봐요. 배는 가격이 얼마나요? 그냥 갑자기 또 궁금해서. 5년 전에 네. 그때 가격이 300 얼마 매듭 같은데 지금은 좀 더 올랐겠죠? 배는 가솔린 넣나요? 아니요, 디젤. 아, 디젤? 네. 그때 한번 만땅 채우는데 기름값 얼마 나와요? 기름값이 네. 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톤당 얼마씩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기름을 받는 게 네. 많이 받으면 200톤을 받거든요. 네. 200톤을 받으면 가격으로 따졌을 때 톤당 제가 알기로는 뭐 기름값 비싸면 1800불 1900 위스달러로 계산해요. 1,000만 원어치는 한 방에 네. 뭐 2차 연비 얘기할 때가 아니구나. 그렇죠. 20만 원 넣었다고 뭐 그럴 때가 아니네. 많이 나올 때 억 단위도 나와요. 갯벌TV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아, 이게 마무리 멘트인가요? 네, 마무리 멘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